고1 때 유리시 갈때 가비리 혹시 기억나나? 가비에리 뭐였죠? 이름만 기억나요. a분의 b랑 c분의 d랑 e분의 f면 a 더하기 c 더하기 en b 더하기 d 더하기 f 더. 이거 기억 안 나? 좀 쓰신 거 아니에요? 수학은 비율이 우리 나왔는데 안 나. 수학은 영원하죠. 그럼 얘 둘을 더하면 얘 둘을 더해서 얘가 되었잖아. 얘 둘을 더하면 3이 되겠다. 그래서 로그 a의 b, e의 로그의 ba는 3이다. 3a 더하기 b가 여기 있잖아. 이 둘을 더한 게 지금 얘니까 얘 둘을 더하면 얘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분모. 그럼 저걸 알아야 풀수 있는 거예요? 알면 좋겠죠. 일단 이렇게 풀어보고 얘를 잠시 x라고 두면 얘는 x분의 1이겠지.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2는 3. x 곱하고 3 넘기면 x가 1이랑 1일 텐데. 1이면, 둘이 같단 소리죠. 근데 둘은 같지 않잖아. 그래서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0. 가비율이? 가비율? 진짜 없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 가비율? 이 풀이가 정 불만이면, 불만 아니에요? 로그 AB를 지금 X로 뒀으니 여기도 X라고 적어볼게요. X분의 3A가 2X분의 1에 B가 되고 3분의 3A 더하기 B가 K라고 적어봅시다. 그럼 얘랑 K의 관계는 3A는 X랑 K, B는 2랑 x분의 1에 k. 이렇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k가 그러면, 3a랑 b를 더한 거, k로 묶고, x 더하기 x분의 2, 나누기 3은 k다. 그래서, k 나누고 3 넘기면, 이식 되는 거고, 그 뒤로 돌아오겠죠, 이렇게.